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록체인 공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라이브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콜라보 커뮤니케이션즈의 박무림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팀장님이신 김보성 팀장님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또 어렵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항상 하신 그 인터뷰를 하면은 첫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제 이름 박무림이고요. 저는 미술 전공자고 시각예술 전시 기획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작품 발표하는 것에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작품 거래 그리고 작품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좀더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검색하고 기록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의 콜라보 커뮤니케이션 대표랑 혁신파크에서 이제 같이 입주해 있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좀더그 기록이 남고 또 증명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자라는 것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디벨롭하고 있고, 이게 같이 논의된 지는 지금 한 3년째 그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3년이면 꽤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뭐이 미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떤 문제점을 좀 느끼셔가지고 이런 기술, 이런 IT 기술이라 그래야 되죠? 이런 기술을 좀 도입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검색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좀더그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제목이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미술 작품은 미술 작품 제목이랑 그 디테일한 부분이 검색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로 뭐 회화다, 조각이다, 작가 이름. 그러니까 이큰세 덩어리 장르적인 특징과 작가의 활동 뭐이 정도에서 검색이 가능하지, 작품 자체의 그 디테일한 그 검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색을 했을 때 정보 전달력이 좀 좋겠다라고 처음 출발은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제 그김 대표, 콜라보 커뮤니케이션 김 대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래, 미술 작품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거래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랑 맥락을 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를 연구한 거는 한 2년 정도 같이 연구, 지금 그 프로그래머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은 원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서부터는 일단 이 프로그램 지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 미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을지,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지금도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작품을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분할 거래, 분할 매입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그쪽보다는 작품이 그 거래가 돼서 누가 사갔는지, 그리고 작품이 거래됐을 때 무엇 때문에 샀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값을 좀더 얻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작가가 작품이 한번 팔리면은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갤러리가 굉장히 열심히 작품 거래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음성적인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거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품 가격이 좀 더 명료하지 않고 이 타당성이라는 부분이 신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불법적인 행위로 미술 작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불법적인 공치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투명하게 했을 때 작가가 좀 더 그 작품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갤러리는 그 작품 가격이 좀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좀 소비자 콜렉터들한테 좀 더 그 자신 있게 거래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지금은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 그리고 작품을 거래하고 그리고 소장하는 이 세 가지 섹터 자체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들만에 의해서 그 지금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그 몇 억대의 작품 가격은 그 부자들 아니면 거대 자본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뭐 100만 원 이하의 작품은 그냥 한번 사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가 젊은 작가들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반 대중들이 작품 가격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처음에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거래 투명화에서부터 네. 이제 뭐 그 신인 작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인 네. 작가들 육성까지 굉장히 네.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생각이 났던 게 뭐 미술품 거래라던가 이런 거를 그 뭐 TV라던가 영화 네. 이런 데서 좀 상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뭐 밀실 같은 데서 경매라던가 네. 막 이런 데서 좀 투명하지 않게 뭐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짓고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네. 사람들이 쉽게 미술품을 뭐 물론 거기는 고가이겠지만 그 좀 이렇게 거래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어렵게 특히나 진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한다면은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일반 사람들도 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미술품도 이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 네, 그렇죠. 의해서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네. 대한 의견은 좀. 그러니까는 그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미술 시장이라든가 미술 영역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뭐 진품이냐라는 것에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에 자꾸만 그 집중하는데 블록체인 자체는 그 거래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괜찮은 작품이면은 괜찮은 안목 있는 사람이 살 거고, 그리고 미술관이 구입을 하거나 좋은 컬렉터들이 그러니까 많은 컬렉션을 했던 분이 컬렉트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관계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들을 카운트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작품과 작품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게 진품 여부 아니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보고 뭐 좋은 재료를 썼네, 테크닉이 좋네, 뭐 잘 만들었네 이런 부분은 그 자본가들을 자본가한테 아부하는 식의 발언의 평론인 뿐이고 진짜 진정한 가치는 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젊은 작가가 30대, 40대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아직 유명하지도 않고 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이 그래도 저렴하게 출발을 해서 40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꾸준히 변화를 가지고 작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구매라든가 가치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게 뭐 경매 얼마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가격이 얼마 벌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그렇게 여러 사람이 평가를 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가격을 형성하면서 성장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걸 라인을 보면서 투자를 했을 때 진정한 그 50대, 60대 그 마스터피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투명해 네. 해준다 약간 네네, 이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네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들이 미래까지 갔을 때 네. 그 육성이라 그래야 되죠. 네네. 육성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작가들 중에서도 좀 그 무책임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30, 40대 정말 반짝반짝하게 작품 활동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가정 형편이라든가 조건이 안 좋아져서 작품을 놔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너무 작품이 좋아서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갑자기 작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작품 가격이 나중에 이 작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올랐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는 작품을 내가 구입했어 라고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옥션에 다시 내놔서 되팔아서 수익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냥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가들한테는 되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한번 그 올린다? 그러니까 발표를 한다? 지금은 그냥 전시장에 발표한다라고 그냥 나 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타이틀처럼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올라가면은 그 작품은 언제 어디서 얼마에 내가 포스팅을 했어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책임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작가가 이제 전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도 되게 의미 있게 전시를 출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되게 진정성 있게 작품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뭐 순간 후속 해서 전시에 나 전시했어 뭐나 그런데 누가 얼마 사갔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전시를 위한 작품 생성보다 예. 좀 더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 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작품 세계를 계속해서 미술 생태계 안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관리하고 참고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작품들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그 작가들의 그 이제 작품 세계도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작품의 소유자나 네. 투자자들에게도 이렇게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작품이 계속 그 내가 그러니까 보통 미술 작품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한번 올라갔다가 작품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은 작가가 죽었거나 아니면 작가가 작품 활동 안 하거나 이상한 짓에서 작품이 점점 쓰레기 같은 작품이 생산되거나 이런 경우는 작품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갤러리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걸 되게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작품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로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를 선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작가가 내가 그렇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성들을 가져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한두 번 전시하고 말 거면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미술이 약간의 그 일반 대중과 어울리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미술이라는 걸,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되게 분석하는 일이라든가, 세상의 단면을 보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인문사회학적으로 되게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평론하는 글도 따라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작품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얘기는 얼마나 컬렉터들의 그 손바꿈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옥션에 내놨을 때 또 다시 상승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작가의 작품은 나는 전시가 되면 난 또 구입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팬층이라고 하든,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과 관계된 그 평론글, 그 다음에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작가의 활동의 뒷이야기들, 뭐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 그런 뉴스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체인 안에 그냥 다 딸려 들어가는 그런, 그냥 그 생태계처럼 같이 그 거미줄 안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그 일반 대중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일반 대중들이 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검색 기능을 좀 재미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일반 일상의 언어에서 이런 이미지, 도시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이렇게 간단한 프레이즈, 그러니까 구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추천 작품들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타일의 작품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색감이라든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짧게 그 지금의 그 내 감정에 제일 어울릴 수 있는 부합하는 작품들을 검색해 볼 수 있고, 그 작가는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평론가들의 평론이 붙어 있고, 어디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가볍게 즐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연예인 섹션에 들어가서 연예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맞는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과 관계된 다양한 그 현 시대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관계된 사람들의 표현들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그 스마트폰 잠시 어디 머물러 있거나 이동 중에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작품의 디테일 이런 부분과 상관이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작품을 그 검색 키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서 그 분류표에 의해서 그 입력을 하게 되니, 단순히 그냥 제목 넣고 재료 넣고 언제 제작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그 소재가 등장을 하고 그러고 어떤 방법으로 제작했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입력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작품에 대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들, 물리적인 객관성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검색 기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맨 처음에 거래의 포인트를 두고 이제 개발했다면은, 이 검색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더 깊어지고 있어서, 이 빅데이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료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기능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서비스 할 거냐라는 건 좀 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영역입니다. 뭐
이건 뭐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서비스 정식 출시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작가의 작품을 한꺼번에 입력을 시키고 오픈을 하면은 좀 더 그 검색이 정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힘들어서 저희가 가을에 저희가 이제 따로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에 전시하는 작가의 작품은 다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려서 그 작품을 일단은 보는 것 정도. 이제 검색 기능은 되게 미약하죠. 그리고 그 작품을 뭐 혹시나 이제 거래를 시도해보려고 했을 때는 그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거래 가능하게끔 이것까지는 올 10월 달 정도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거의 뭐 베타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 겨울 정도에 갑자기 경제가 좀 이상하게 꼬여서 그런데 올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그 이 시스템에 좀 동의하고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갤러리 한 다섯여섯 개가 연합 전시를 이제 뭐 호텔 같은 데서 아트페어 형식으로 전시를 했을 때 이 거기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작품의 이제 검색 기능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래가 그 좀 서비스가 좀 더 문제점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드셨을 때 네. 어떤 목표가 한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목표 네. 같은 거는 일단은 그 일반인들이 그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구매가 이 사람은 왜 이 작품을 구매했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몇 개의 작품을 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취향으로 작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작년 겨울에 테스트 버전을 전시에 활용을 해봤을 때 그게 잡힌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작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그냥 내가 이게 좋아서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측면에서 나랑 관계가 돼서 작품 산다라는 것을 예측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 단순히 평론가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라고 하는 글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 반응이 일단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가는 지금까지 그런 좀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은 갤러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거래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초대전 형식으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면은 전시 기간 뭐 일주일이나 뭐 3주 정도 있는 동안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반년이나 1년 있다가 누군가가 그 작품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다 그래서 그 작품을 좀 작가한테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작가가 그냥 오세요. 스튜디오 오세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거래를 시도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품은 그 전시장에서 그 발표를 하고 갤러리 오너는 거기서 거래를 통해서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예측했었는데 홍보는 됐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그냥 자기 작가 스튜디오에서 거래를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미술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자꾸만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모든 전시가 되는 거는 그 갤러리 오너가 코사인을 해줘서 여기서 전시한 작품입니다라고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작가가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죠. 항상 그 갤러리를 믿고 그쪽을 그러니까 작가도 그쪽 갤러리 가서 문의하세요라고 이렇게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간의 좀 낙감화 방식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랑 직접 거래를 통해서 갤러리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뭐 30% 40% 다운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접근 자세 자체를 다르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한 사회, 그리고 갤러리가 작품을 또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작가한테 뭐 맨 처음에 이제 5대5, 6대4 이렇게 해놓고 그게 이제 팔리면 얼마를 준다라고 이게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너 이 작품 가격 얼마야? 그러면은 이거에 팔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갤러리 오너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해놓고 그 되게 적은 가격만 전달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서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썼던 편법적인 방법들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어떤 좀 공익적인 측면이랄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 시장의 전체적인 투명한 걸 좀 추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되게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술 시장계의 그 신뢰성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방금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조영남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작가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들을 되게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갤러리가 정말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 작품을 구매하는데 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돈을 번 사람들 중에 작품 구매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컬렉션이 되게 형편없는 컬렉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아는 작가니까 그냥 사줘는 부분도 있지만 갤러리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사주세요. 작품 있으면 좋지 뭐 이런 이렇게 그 좋고 좋고로 해서 작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작가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작품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거래해주고 후원해주고 그것이 가치로 인정받았을 때 좀 더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순환 구조들을 어떤 시스템에서 그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빨리 어떻게 그냥 돈 벌려고 작품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돈 주면 작품 할게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금에 너무 기대해서 작품 하는 그런 케이스도 지금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왜 하느냐, 미술 작품을 왜 만드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작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뭐 마음가짐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대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멀티미디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그냥 회화, 뭐 조각, 공예품 그러면 딱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어디 갖다 놔야지, 우리 사무실에 어디 갖다 놔야지, 이게 되게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떻게 작품 좋은데 어떻게 구매하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그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태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영역,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라고 얘기도 하지만 요즘에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작품이 디지털 자산화하는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해서 그런 멀티미디어 작가들이 어떤 그런 스폰서에 의해서만 작품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유용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는 아니죠. 처음부터 그 목표는 이제 미술 시장의 투명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작가들의 좀 더 그 능력 있는 작가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네.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전체적인 미술 시장의 질까지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스폰서에만 의지하지 않는 네.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네.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다거나 이건 내가 놓쳤다 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정신이 하여튼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예. 그니까,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비트코인 방식의 거래, 시스템으로 작품 거래 블록체인 시스템이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시에 이제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컬렉터들이 나 공개되는 거 싫은데 내가 샀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 공개되는 거 싫어. 그리고 일부 작가는 내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라는 거 나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작품을 거래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블록체인도 일부는 되게 블록킹 자기의 거래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리지 않고 얼마에 거래가 됐다 지금의 옥션도 얼마에 거래가 됐다라는 것만 있고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게 블라인드 처리된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좀 더 시스템으로 좀 적용시키는 부분을 개발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작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 작가들 30대 40대 작가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비싼 작품을 제작 발표한다라는 건 좀 좀 얘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작품에 그 작품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 작가 되게 한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의 가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도 3년 내지 5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1억 정도 내지 2억 정도의 금액을 여러 작품에 분산 투자하듯이 거래를 해서 거기에 내가 작품을 실소유를 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영역 쪽에도 투자를 해서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어떤 외교적인 상황을 같이 분석하는 것처럼 미술 작품을 보고 거래를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나고 있고 인간은 무엇에 고민하고 있고 무슨 어젠다에 예술가들은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섹터 안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미술이라는 게 좀 인문학적인 네네, 그렇죠.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다 네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많이 강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금도 미술대학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잘 학교에서 강의에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논문이 발표, 뭘 실험을 해서 혹시 나왔다. 근데 작품을 데이터화 시킨다? 이거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민해보면 분명히 찾아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논리적으로 그 전공자들한테 그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이고 일반인도 되게 쉬운 데이터를 통해서 작품이 무엇이라는 걸 이해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연히 이 작품은 이런 거예요라고 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좀 추상적인 단어 말고 되게 구체적인 그 물질 명사 위주의 표현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오늘 뭔가 하나의 좀 미술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오늘 뭔가 좀 약간 제가 미술을 정말 모르는데 그나마 좀 이제 미술 이런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 대한 것보다 이제 미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좀 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따로 찾아뵈서 추가적인 뭐 질문이라던가 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뭐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또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네네,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진배 기자고요. 네, 김보성 팀장님이셨고요. 네, 콜라보 커뮤니케이션즈의 박무림 디렉터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